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 속에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주간으로 주요 지수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금요일에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둔 가운데 비교적 거래는 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연준의 긴축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경고 심리 등 각종 변동성 요인으로 인해서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죽하면 산타도 올해는 강제 재택근무를 한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먼저 오늘 개장 전 분위기를 체크해 볼 텐데요.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가시질 않는 가운데 주요 지수 선물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 선물도 4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미국에서는 1억 900만 명이 여행을 떠나는 만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앞으로 몇주 내로 지배종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기 회복 둔화 우려 속에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1.39%대로 1.4%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3%가 넘게 내린 68달러 선을 가리키고 비트코인 가격은 2% 이상 내린 4만 8천달러 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만나볼게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역시 오미크론 영향에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입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 3회 접종 시에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7%가 넘게 오른 31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주가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바백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11%대 강세에 이어서 오늘 장전에도 10%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노바백스 측은 자사의 백신이 오미크론에도 효능이 있는지 실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서 유럽의약품안전청의 임시회의가 오늘 개최됐는데 결과가 곧 발표될 걸로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과 항공, 호텔 등 경기 재개주들은 모두 부진한 출발을 보이는데요. 장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카니발의 경우 3% 가까이 내리면서 1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외에도 향후 수요 회복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크루즈 관련주들이 모두 부진한 상황인데, 특히나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는요. 자사 선박의 탑승객 4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2에서 3%대로 하락하고 있고 부킹홀딩스의 주가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볼 텐데요.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주인 줌비디오, 오늘 전반적인 약세장에서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다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지지하고 있고요. 현재 동사의 주가는 2.76% 오른 205달러 선 가리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자 배달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도미노 피자의 주가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펠로톤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루시드그룹 보겠습니다. 구겐하임에서는 루시드그룹에 대해서 성장 기회를 낙관했지만 우선은 생산량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시드그룹은 여러 전기차 기업들 내에서도 상위권의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동사의 성장세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총세 가지로 밝혔는데요. 기존의 38달러를 유지하되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목표 주가를 83달러로,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1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루시드그룹의 주가는 4%가 넘게 내린 3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개장 전의 이슈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11월 경기 선행지수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 6개가 포함된 총 110여 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오늘 장 마감 후에는 나이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의 경우 월가 컨센서스는 매출 112억 6천만 달러, EPS 0.63달러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 월가는 매출 76억 7천만 달러, EPS 2.11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건강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감기는 지났고 축농증이 좀 오래 갈 거라고 하네요. 목소리 변화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프리마켓 다이어리와 함께 시장 준비 잘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